아, 내가 내릴게요. 이 팀장은 타고 올라가요. 제가 내리겠습니다. 저도 내리겠습니다. 회사 임시적으로 퇴근 후에 할 얘기가 있는데 시간 어때요? 약속했습니다. 그럼 점심이라도. 동생분은 회사에 출근 안 하세요? 아, 석준이요? 당분간 고객지원센터에서 일하기로 했어요. 고객지원센터요? 아, 이건 이 팀장만 알아요. 다른 사람은 모르는 일이니까. 네. 우리 회사가 이렇습니다. 아무리 오너 가족이라도 능력을 보여줘야 하거든요. 내가 이 본부장까지 올라왔다는 건 우리 회장님께서 내 실력을 충분히 인정해. 배가 꽤 멋있었던 것 같은데 그 말은 한마디도 없네. 오늘 물류센터 직원 인터뷰 있죠? 네. 고객지원센터 직원 인터뷰로 바꿀게요. 아, 벌써 섭외 다 해놨는데요. 다음에 내보낸다고 해요. 아, 그리고 고객센터 직원 인터뷰는 내가 갈게요. 어, 팀장님은 1시간 후에 거래처 미팅이 있으신데요? 아, 어차피 광고 컨펌하는 자리니까 수경 씨만 가도 될 거예요. 아, 네. 뭐? 골프 연습장 대신 보육원 확충으로 결정이 났다고? 네. 조금 전에 회장님 지시 내려줬답니다. 야, 내가 지금 석준이한테 밀린 거지? 아예 못 올라오게 밑바닥부터 밟아줘야 되겠어. 합의서는 고객지원센터에서 석준이 올감에 꺼낼 수 있나 노려봐. 고객들 상대하는 일이라 분명히 있을 거야. 알겠습니다.